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오늘 호치민 날씨는 어때요? 더워요? 호치민의 환경은 괜찮아요? 예, 환경 오염이 괜찮아요? 오염됐어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공부했어요. 그죠? 예, 생각나요? 여러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호치민의 환경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낭비예요. 예, 돈을 낭비해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전철을 놓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줄이는 방법은 예,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예, 먹을 만큼만 요리해요. 그리고 음식을 다 먹어요.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예, 맞아요. 베트남 호치민도 아마 비슷해요. 그죠? 문제 비슷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자, 환경 문제에 이어서 오늘 배울 것은 6과인데요. 제목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입니다. 일회용품이 뭐예요? 일회용품이 일회용 뭐예요? 한번 쓰는 물건이에요. 한번 쓰고 버려요.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예, 줄여야 합니다. 왜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 역시 환경 문제가 발생해요. 환경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각해지기 전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예, 일회용품 알죠? 한번 쓰고 버려요. 예, 한번 쓰고 사용하지 못해요. 일회용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컵 보여요? 이 컵도 일회용품이에요. 한번 쓰고 버려요. 그래서 안 좋아요. 예, 환경 문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예, 줄여야 합니다. 줄입시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아,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특히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써야겠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다가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우리들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자, 들었어요? 네, 오늘의 본문 내용은 길지 않아요. 그죠? 네, 조금 짧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예, 네,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예,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특히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써야겠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다가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우리들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맞아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해요.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오늘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공부하기 전에 새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자, 뜸어이 새 단어 보세요. 새로운 단어. 예. 일회용품 보세요. 일회용품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 물품 모두 일회용품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종이컵. 종이컵, 종이컵요. 종이로 만든 컵, 종이컵도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모두 일회용품은, 줄여야 해요. 그래야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시민입니다. 시민은 뭐예요? 시에 살고 있는 사람, 시의 주민이에요. 시는 time for Ho Chi Minh, time for Hanoi. 예, time for La Haiziang, 맞아요? 예, time for Dalat. 예, 그런데 다, 예, 시예요. 예. 자, 시민은 그런 시에 살고 있는 사람, 시민입니다. 예. 선생님은 서울시에 살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시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호치민시에 살고 있어요. 호치민시 예, 호치민시 시민이에요. 예, 호치민시 시민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편의입니다. 자, 편의 따라해 보세요. 편의. 편의를 제공하다. 예, 편의를 도모하다. 보세요.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 편리함. 자, 편의예요. 편의시설 쓸수 있습니다. 자, 편의시설. 편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시설은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쓰는, 뭐, 여러분들이 휴게실 또는 컴퓨터 이런 거다 컴퓨터를 쓸수 있는 곳 편의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편의시설, 편의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편리하다 할라 띠. 예, 편리하다, 불편하다 배웠어요. 불편하다 할라 버 띠. 예, 그래서 편리한 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재활용품. 자, 재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라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하면 다시 활용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생함, 복원함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은 버린 다음에 다시 못 쓰게 된 물건을 다시 쓸수 있게 만들어요. 재활용품입니다. 종이는 재활용품이에요. 예, 종이는 재활용품이에요. 예, 이런 뭐옷 같은 것도 재활용품이 되나? 예, 맞아요. 재활용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재활용품입니다. 선생님 하는 뭐 이런 종이 다 재활용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한계. 자, 보세요. 한계는 사물에 정하여진 범위가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한계는 사물에 정하여진 범위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그죠? 예.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베트남 말을 베트남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적극적입니다. 자, 적극적은 자,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적극적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짝 다잡아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띵까 행동이나 활동이나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예, 적극적이에요. 한국어 반 럽 한과가 한국어 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예,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학교 행사라든가
어떤 일에 열심히 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예, 그리고 적극적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요. 귀찮아해요. 싫증내요. 예, 적극적 아니에요. 예, 적극적은 열심히 해요. 적극적이에요. 저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적극적이에요. 근데 뒤에서 하기 싫어요. 예, 좋아하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까?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환경 문제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예,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하고 계속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예, 한번 얘기하고 안 해요. 적극적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사고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를 궁리하고 헤아리는 방법과 태도. 자, 요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방법 태도예요. 방법은 뭐예요? 폰가잉. 예. 사고 방식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태도. 그러니까 생각 사고 방식이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달라요. 특히 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많이 달라요. 사고 방식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 달라요. 예, 사고 방식입니다. 사고가 생각하다 띵, 예, 생각하다 수일라 사고 방식라 폰까이 똑같아요. 예, 생각하는 방법 달라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많이 달라요. 사고 방식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사고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 자, 오염되다. 예, 공부했어요. 오니. 예, 그래서 오염되다, 더러워지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요. 예, 환경 오염이 심각해요. 그리고 음식물 예, 많이 버려요. 환경 오염이 점점 심각해져요. 예, 안 좋아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오염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원인. 자, 원인은 이유. 예, 이유입니다. 리조. 자, 까닭, 사유 다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깻과 결과가 있습니다. 꼬리죠. 사우도 라꼬 깻과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보통, 예,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원인. 자, 원인이 있으면, 짝짠 라 결과가 있습니다. 깻과. 자, 결과가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대기. 자, 대기는,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둘레를 싸고 있는 기체. 자, 대기는 기체를 대기라고 해요. 대기는 여러분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서 예, 매연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대기 오염이 안 좋은 예, 대기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요. 콤킬라 콤똣 라 이응이라 대기라 오니엠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기입니다. 예, 기체를 말해요. 그런데 보통 대기는 우리가 뭐 오염 기침해요. 예, 안 좋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대기가 오염됐어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화분. 자, 이 화분은 선생님 여기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나무예요. 여기에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자, 화분입니다. 이것이 화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알뜰하다. 자, 알뜰하다는, 예쁘게 쓰지 않고 살림을 규모 있게 하여 빈 구석이 없다. 이게 풀어놓은 말이 더 어려워요. 그쵸? 알뜰하다는 얘기는 전략하다. 예, 낭비하지 않다. 예, 예, 콩팔라, 낭비. 낭비하지 않다. 알뜰하다입니다. 알뜰하다. 예, 전략하다. 알뜰하다. 저 사람은 알뜰해. 꼬어일라. 그녀는 알뜰해요. 한 얘기는 콩팔라 낭비. 낭비하지 않아요. 예, 알뜰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쓸 때 알뜰하다 합니다. 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본문으로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자, 보세요. 여기가 주유소예요. 베트남에도 주유소 많아요. 그죠? 주유소 많아요. 예, 기름 넣는 곳 주유소예요. 많아요. 베트남에 많아요. 자, 요즘은 서울 시내 시내는 뭐예요? 중점. 시내 700여 군데에서 700여 곳에서 너의 뜻입니다. 700여 곳에서 700여 곳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시에 사는 사람들의
예, 편의를 위해, 뭐뭇을 위해, 예, 뭐뭇을 위해 뜻입니다. 편의를 위해, 편하게 하기 위해, 똑같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자, 재활용품은 어떤 걸 했어요? 종이, 옷, 이런 거 다 재활용품이에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모으고 있대요. 예, 모으다, 수거하다, 비슷해요.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기름을 넣다. 자, 기름 넣으러 어디에 가요? 주유소에 가요. 기름을 넣으러, 예, 주유소에 가요. 예, 오토바이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가요. 맞아요. 자,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아두다, 예, 허바, 예, 모아두었던 신문지, 신문은 뭐예요? 예,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가져가 보다, 예, 예,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한 적이 있다.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편리하던데요. 왜요? 주유소에서, 예, 재활용품을 모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갖다 줘요. 그러면, 쓰레기 없어요. 예, 쓰레기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편리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뭐뭐로부터, 예, 뜻입니다. 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뭐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2급에서 공부했어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자, 좋은 반응.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요. 예, 편리해요. 예, 재활용품. 주유소에 갖다 줘요. 편리해요. 좋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좋아해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닿죠? 이 뜻입니다. 닿죠? 아니고요. 그냥 쩍이 뜻이에요. 쩍.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예, 우선 먼저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떤니즈 당연해요. 그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염이 안 돼요. 예, 그다음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듬조. 예, 맞아요. 특히 예, 답비에 특히 나무 젓가락이나 젓가락 뭐예요? 예, 젓가락, 숟가락, 예, 두어, 깔라, 티어, 티아. 예, 그래서 젓가락, 숟가락입니다. 나무 젓가락, 나물라고, 오? 예, 베트남에 니울람 많아요. 그죠? 나무 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써야겠지요. 예, 덜 쓰다, 예, 덜 쓰다, 예, 반대예요. 자, 더 쓰다, 라, 느어, 덜 쓰다, 라, 예. 조금 쓰다, 덜 쓰다, 덜 써야겠죠. 쓰중, 이토, 예. 이렇게 계속해서 띠뚝, 예. 쓰레기가 늘다가는, 쓰레기가 늘어나다, 땅내나, 예. 쓰레기가 늘다가는 지구가 온통, 연말, 모두 그런 뜻이에요. 지구가 모두, 전부, 예. 전부, 모두,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자, 지구가 쓰레기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거 다 쓰레기가 돼서 지구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해요. 예.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끔찍하다 배웠어요. 그죠?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자, 우리 모두가 꼭, 짝짠. 예.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 생각, 있지. 예. 이게 의식을 가져야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찐푸와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예, 혼자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띠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정부가 나서야 해요. 찐푸 정부가 나서야 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 법은 뭐예요? 루어입니다. 자,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리엔키유
연구해야 하고요. 예,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런 법을 점점, 여기 무엇은 폰카이, 방법의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이는 것에, 예, 동참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예, 혼자 노력하면, 예, 힘들어요. 모두, 예, 모두 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노력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나도 기름 넣으러 가는 길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편리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특히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덜 써야겠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다가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우리들 모두가 꼭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 폰카이입니다. 루엇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루엇 아니에요. 법 아니고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하고요. 누가요? 정부가 나서서 쓰레기 연구하는데 돈을 노트 투자합니다. 예,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점점 빠짐 발전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예, 환경 오염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예. 자, 선생님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요즘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요즘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어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좋대요. 반응이 좋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겠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없게 만드는 거죠. 쓰레기를 그렇죠. 줄이는 일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늘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지구는 온통 쓰레기로 덮일지도 몰라요. 쓰레기로 덮일지 몰라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질문해 볼게요. 쓰레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그리고 물론 중요해요. 우리 모두, 예,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더욱더 투자해요. 그래야지 사회가 바뀌어요. 자,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문법과 표현하겠습니다. 자, 문법과 표현 보세요. 자, 뭐뭇을 줄이다. 자, 반대말은 늘리다입니다. 자, 잉뜨 명사예요. 예, 선생님이 뭐뭇을 음식 쓰레기를 줄이다. 음식 쓰레기를 늘리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옷을 늘리다. 예, 옷을 뭐뭇을 늘리다. 라까이날라 뭐예요? 예, 보응에서 목적어예요. 그래서 옷을 늘리다. 옷을 줄이다. 예, 옷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옷을 줄이다 쓸 수 있어요. 예문 들어보세요.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 바지 길이를 줄여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자, 보세요. 쓰레기를 줄입시다. 딴 얘기 당연해요. 예, 쓰레기 없는 것이 편해요. 예, 쓰레기 많으면
분리 수거하기 힘들어요. 예, 선생님, 어우, 귀찮아요. 싫어요. 예,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쓰레기를 줄입시다. 뭐뭐 합시다. 예, 권유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입시다. 예,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바지 길이를 줄여주세요. 자, 바지 길이, 자, 이거 있습니다. 자, 바지 길이를, 응안? 줄여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예, 줄여주세요. 자, 건강을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아, 맞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하면 더 몸이 약해져요. 그리고 예, 휴식 시간이 쉬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 늘려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하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좋아요, 그죠? 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젠트 명사예요. 뭐뭐가 줄다 늘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뭐뭐를 늘 줄이다입니다. 이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뭐가 줄다, 자, 이거는 자동사예요. 이것은 타동사예요. 예, 칵냐어 달라요. 예, 옷을 줄이다, 옷이 줄어들다. 네, 옷을 줄이다 쓸 수 있어요. 바지를 줄이다 쓸 수 있어요. 예, 시간을 줄이다 쓸 수 있어요. 시간이 줄이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뭐뭐가 줄다 예문 들어보세요. 옷을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서 못 입게 됐어요. 자동차가 늘어서 길이 복잡해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군요. 예, 보세요. 이거 왜 여기가 나와있지? 자, 보세요. 옷을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서 못 입게 됐어요. 그럼 뭐가 줄어들었어요? 예, 옷이 줄어들었어요. 예, 옷이 줄다. 근데 옷은 좀 특이한, 예, 명사예요. 그래서 옷을 세탁기에 빨았더니, 자, 옷을 여기에 세탁기입니다. 빨았더니 옷이, 원래 이거였는데, 아, 이렇게, 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줄어들어서의 준말이에요. 줄다라고는 못 써요. 왜요? 옷이라는 것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어들다의 준말이에요. 예, 줄어들다. 자, 옷이 줄어들어서 못 입게 되었어요. 예, 콩태막도. 예, 옷이, 예, 못 입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동차가 늘어서. 예, 이건 뭐예요? 주어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늘어서 길이 복잡해요. 푸탑과 길이 복잡해요. 호치민? 그래요. 선생님이 작년에 하노이에 가니까, 자동차가 늘어서 길이 푸탑과 복잡해요. 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염돼서 공기도 안 좋아요. 예, 공기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안 좋아요. 자동차가 늘어서 길이 복잡해요. 대기 오염이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군요. 자, 한국말이 늘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한국말이 늘었어요. 한국말이 늘었어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어요.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잘해요. 예, 지금 한국말을 잘해요. 예,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반응을 얻다입니다. 자, 반응을 얻다. 반응을 얻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반응이 얻다 또는 반응이 좋다라고 쓸 수 있어요. 반응이 좋다. 예, 반응이 좋다. 자, 사이버 대학. 예, 사이버 대학이 베트남 사람에게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좋아요. 예, 반응이 좋아요. 예, 그 쓸 수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좋아요. 예, 한국어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한국어에 대해서 호치민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예, 예, 반응이 좋아요. 예, 그 쓸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계획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 광고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자, 보세요. 이 계획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이 계획은 뭐예요? 깨왁. 이 계획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은 뭐가 제일 대표적이냐면 광고 같은 거 있죠? 꽝꽝. 광고 같은 건 사람들의 반응이 찰랑꽝쫑 중요해요. 광고,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 또는 탱꽁 성공한 광고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예, 그래서 광고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팔려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그래서 광고가 반응이 좋아요. 예, GMBN 한국 배우가 텔레비전에서 반응이 좋아요. 광고에서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 인기가 있거든요. 예,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배우가 광고에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와, 한국 사람이다. 뭐 배용준, 장동건 좋아해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뭐뭐 하기로 하다라 꿀띵 결정했어요. 뜻입니다. 뭐뭐 하기로 했어요. 띠뚝 계속하기로 했어요.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예, 체육은 뭐예요? 떡태. 예, 체육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똑같아요. 자, 그 광고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럼 이 광고는 실패한 광고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영화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영화. 피며. 한국 영화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반응이 어때요? 한국 영화 베트남 사람에게 반응이 좋아요. 네, 반응이 좋아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엇보다도, 자, 무엇보다도는, 예, 먼저, 우선, 중요한 것,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예, 중요한 것은, 관종아, 예, 중요한 것은, 먼저, 우선, 쩍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예문 들어보세요. 신발은 무엇보다도 발이 편해야 합니다. 준석 씨는 누구보다도 농담을 잘해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어디보다도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신발은 무엇보다도 발이 편해야 합니다. 아, 떴는지. 신발이 뭐예요? 예, 구두, 운동화 다 신발이에요. 그죠? 신발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발이 편해야 돼요. 예, 발이 불편하면 신발 예뻐요. 못 신어요. 예, 신발 너무 예뻐요. 아, 그렇지만 발이 불편하면 못 신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틀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 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준석 씨는 누구보다도 농담을 잘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농담을 잘해요. 예, 누구보다도는 트냐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농담을 잘해요. 노이두얼라 트냐스. 예, 그래서 준석 씨가 농담을 가장 잘해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 보세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어디보다도 어느 곳보다 먼저 어디보다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볼 거예요. 어디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디보다도, 누구보다도 이것은 트냐의 뜻이 있습니다.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베트남에 가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말고 누구보다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베트남에 가면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예. 베트남에 가면 어디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예,
베트남에 가게 되면 어디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예, 베트남에 가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예, 베트남에 가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예,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하다가는 뭐뭐 다가는 보세요. 자, 이거는 동사예요. 근데 그 뭐뭐 하다가는 행동 라띠뚜 행동이 쯧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뭐 하다가는 그렇게 하다가 예, 그래서 행동이 끝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어요. 행동이 끝나지 않은 표현이에요. 끝나지 않았을 때.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쓰러질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다가는 홍수가 날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다가는 눈이 나빠질 거예요. 자, 보세요. 행동이나 짱타이 상태가 행동 하려 짱타이 라쯧게뚝쯧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쓰러질 거예요. 자, 일하다는 일을 하다는 얘기는 행동 띠뚝라 일하다.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는 쓰러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띠뚝띠뚝 예, 행동 쪛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깨과 늦해 결과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비가 오다가는 까이날 원인입니다. 그래서 리조 이유예요. 비가 옵니다. 띠뚝띠뚝 예, 짱타일러 띠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비가 오다가는 깨과 테나오 홍수가 날지도 몰라요. 홍수, 자, 이것이 지금 홍수입니다. 홍수. 비가, 자, 이 무언이에요. 많이 옵니다. 홍수가 나다였습니다. 홍수가 나다. 자, 홍수가 나다는 비가, 자, 이 무언이에요. 많이 옵니다. 이렇게. 늦은 날.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아요. 뭐예요? 가뭄이 들다였습니다. 가뭄. 비가 없어요. 그러면 농립. 농업이 안 돼요. 예, 비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째죠. 큰일이에요. 그죠? 큰일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 해요.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오이 큰일 났습니다. 예, 자, 비가 오다가는 깨과 테나오. 예, 홍수가 날지도 몰라요. 세 번째 보세요.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다가는 깨과 테나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눈이 나빠질 거예요. 자,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다가는 눈이 나빠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눈이 나빠져요. 맞아요? 예, 텔레비전 가까이 봐요. 예, 가까이서 봐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예, 보면은 눈이 안 좋아져요. 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가 뭐뭇으로 덮이다 입니다. 자, 지구가 쓰레기로 덮일 거예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산이 눈으로 덮여서 아름답다. 선생님 책상이 책들로 덮여 있어요. 가을엔 거리가 낙엽으로 덮여요. 자, 보세요. 산이 눈으로 덮여서, 이 산이 보세요. 여기 산이 뭐가 있어요? 뚜엣. 예, 눈으로 덮여서 뎁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어디에? 한국의 가을입니다. 가을엔 거리가, 자, 여기가 거리예요. 거리가 낙엽으로 덮여 있어요. 낙엽,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낙엽입니다. 이런 거 다 낙엽이에요. 떨어지는 잎, 낙엽. 낙엽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엽은 떨어지는 잎이에요. 예, 잎은 뭐예요? 라. 그래서 가을엔 거리가 낙엽으로 덮여요. 예, 예뻐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뭐뭐가 나서다. 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자, 인뜻 명사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해요. 나서다는 얘기는 앞장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장서다. 앞에서, 예. 앞에서, 뭐, 일하다. 적극적으로 행동,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 일은 형님이 나서야 잘 될 거예요. 집 문제는 아버지가 나서서 풀어야 해요. 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 일은 형님이 나서야, 형님이 앞장서야, 형님이 적극적으로 일해야, 토이마이, 잘 될 거예요. 형님은 뭐예요? 예, 형님은 원래, 아잉아, 예, 할 때, 믹스, 네, 형님. 선생, 라, 터이자오, 꼬자오, 선생님, 라, 믹스. 자, 똑같아요. 집 문제는, 번델, 집 문제는 아버지가 나서서, 자, 있고, 풀다, 해결하다, 똑같아요. 자, 집 문제는 아버지가 앞장서서, 아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일해야, 예, 일해서 풀어야 해요. 예,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야 해요. 아버지가 나서야 해요. 알겠습니까? 보통, 럽에마. 여러분들 반에서는 럽지영. 반장, 있죠? 반장. 반에서 일은 반장이 나서서 해요. 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야지, 예, 럽에마. 여러분들의 반에 뭔데 문제가 예, 타이마이 자이꽤 해결돼요. 예, 맞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형을 이용해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뭐뭐가 나서다, 정부가 나서다, 아버지가 나서다, 럽정 반장이 나서다. 예, 공부했어요. 뭐뭐가 덮이다. 예, 눈이 예, 산이 눈으로 덮이다. 거리가 낙엽으로 덮이다. 지구가 쓰레기로 덮이다. 공부했어요. 자, 뭐뭐 하다가는 예, 행동 띠뚜. 예, 사우도 라깨과. 열심히 일하다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쓰러질 거예요. 예, 쓰러질 거예요. 예, 그다음 보세요. 반응을 얻다. 예. 광고 반응이 좋아요. 예, 광고 반응이 좋아요. 반응을 얻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뭐뭐가 줄다. 쓰레기가 줄다. 옷이 줄다. 뭐뭇을 줄이다. 옷을 줄이다. 그리고 바지를 줄이다. 쓰레기를 줄이다. 쓸 수 있어요. 자, 뭐뭐가 늘다.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다. 쓰레기가 늘다. 예, 쓸 수 있어요. 뭐뭇을 늘리다. 줄이다, 예, 줄이다, 늘리다. 반대말이죠? 예, 그 다음 보세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디보다. 예, 공부했어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뭔 무엇을 빼다. 빼다는 얘기는, 고추장을 빼고 주세요. 예,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예, 기억나요? 예문을 한번 볼 테니까 선생님이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지난번에 소개받은 사람이 어땠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이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니? 세탁기에 넣고 빨았더니 옷이 줄었어요. 체육대회 때 어떤 운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반응을 얻을까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할 거예요. 자, 계속 띠뚝 보세요. 자, 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 형님이 나서서 잘 해결됐어요. 침대가 옷으로 덮였잖아요. 침대 위 좀 정리하세요. 아까 급히 나가느라고 치우지 못했어요. 요즘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을 빼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식사량을 줄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차를 빨리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나 봐요.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소개받은 사람이 어땠어요? 소개받은 사람, 저희 소개받다, 예. 소개받은 사람이 어땠어요? 무엇보다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후호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예, 생각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니? 작달라. 작아졌니? 세탁기에 넣고 빨았더니 옷이 줄어들었어요. 옷이 줄었어요. 그럼 보세요. 체육대회 때 어떤 운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반응을 얻을까요?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아할 거예요. 자, 뭐뭐 할 거예요. 사이좋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테나오. 예, 번데냐. 예, 번데 쪽냐. 왜 꼴레 번데, 번데 테나오. 어떻게 됐어요? 저희 형님이 나서서 잘 해결됐어요. 토마이. 자, 꿰뚜라. 아이, 누가요? 예, 형님이 나서서 잘 해결했어요. 해결됐어요. 자, 침대가 옷으로 덮였잖아요. 정리하세요. 예. 아까 급히 나가느라고, 빨리 나가느라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겁입니다, 겁. 아까 급하게 나가느라고 치우지 못했어요. 저 쌉세다.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요즘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배가 나오다습니다. 자, 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이, 안끼앵아.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을 빼려면, 자, 살을 빼다, 예, 씁니다. 살을 빼다가 바로 안깽입니다. 안깽. 그래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살을 빼다, 다이어트 하다. 예, 살을 빼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코만 예우. 많이 먹지 말고 식사량을 줄이도록 하세요. 자, 밥 먹는 양. 밥 먹는 양을 조금 줄이도록 하세요. 이토 안 콩팔 안 예우. 이토 떤니지, 이거 당연한 거네요. 그죠?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식사량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운동 필요해요. 운동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차를 빨리 운전하다가는 사고 나겠어요. 따이나나, 사고 나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급하다, 예, 겁의 뜻입니다. 빨리 하다, 급하다, 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나 봐요.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예,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예요.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꽃간떡. 관심이 있다. 관심이 많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적다. 공부했어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직접 해보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이게 지금 표시가 예 아니오로 가는 건데 선생님은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종이봉투 뭐예요? 예, 이거 종이로 만들었어요. 봉투는 종이봉투. 자, 종이봉투가 편해요. 그 다음에 컵라면을 좋아한다. 쇼핑을 좋아한다.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자, 컵라면을 좋아한다. 선생님 컵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아니요 있잖아요. 예, 아니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아니요로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짠, 아니요. 여기 보세요. 예, 아니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선생님 예. 이쪽으로 내려가요. 예스.
예. 예. 자, 빈병을 모두 깨끗이 씻어버린다. 아니오인데. 자, 다시 아니오. 반찬은 많을수록 좋다. 예, 아니오. 아, 이거 아니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오. 책상이 먼지로 덮여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어떤 땐 참을 수 있고 어떤 땐 참을 수 없는데. 책상이 먼지로 덮여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네. 참을 수 없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선생님 잘 안 해요. 분리수거 하기 싫어하는데. 분리수거 안 납니다. 그래서 예, 아, 아니요로 가면 집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아니요. 아니요. 밑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는다. 선생님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요. 예, 한 밑으로 내려가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선생님은 아직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선 선생님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여기 쓰는 것 중에 어려운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요리에 쓰고 난 기름을 그냥 버린다. 요리에 쓰고 난 기름을 그냥 버린다. 예, 요리하고 난 다음에 자 기름을 그냥 버린다. 여러분 그래요? 예, 요리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구멍난 양발을 꿰매 신는다. 구멍이 나다. 예, 옷에 구멍이 나다. 예, 그래서 구멍이 난 양발을 꿰매다. 실로 꿰매다 씁니다. 실로 꿰매다. 여기 알뜰한 주부네요. 이렇게 꿰매 구멍난 양발을 꿰매 신는다. 알뜰한 주부예요. 예, 알뜰하다. 뭐예요? 전략하다. 알뜰하다. 아껴 쓰다. 낭비하지 않다.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